네, 첫 번째 세션은 저희가 예고해 드린 대로 그린 산업에 대해서 인간이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는 살수 없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국 정부가 사실은 유럽, 중국, 미국 이게 글로벌 경제의 세 축인데 이세 축의 거대한 정부들이 모두 다 입을 맞춰서 이 산업은 우리가 살려보겠다. 이게 유사일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미국? 이제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정말 그 2% 얘기대로 세계 가장 큰 경제 블록 세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그린 뉴딜의 형태의 정책을 이제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 산업들이 아무리 수혜를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기가 쉽지 않다. 업종인데. 그래,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정확한 우리가 정보와 또 중요한 종목을 찾는 노력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그린 세션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 담당하시는 류재원 의원과 또 전기차 배터리 담당 박연주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박연주 위원은 뭐 저희 스튜디오에 한두 번 오신 것 같고요. 류재현 위원님은 오늘 여기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야죠. 아, 내일 모레 출연하는데. 그렇군요. 아, 내일 모레 오실 예정이세요? 그렇군요. 소개를 그래도 뭐두 분이 간략하게 좀 고객 여러분들을 만나시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과 이렇게 소개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류 위원부터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린 에너지와 운송 담당하고 있는 류재현입니다. 그리고 박연주 의원께서는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화학 업종 담당하는 박연주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왜 그린 테마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류재원 의원부터 재생에너지 쪽 산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신재생에너지죠. 그러니까 풍력, 뭐 태양광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 산업의 특징 그리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듣고 있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드리고 그렇게 해보죠. 네, 요즘에 워낙 핫한 종목군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좀 많이 지금 뜨는 데는 사실 수소에너지랑도 같이 연관시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에서 이제 연간 우리나라 예산만큼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유럽에서 아마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되는 경제적인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올해 참 기념비적인 날이 해가 되는 게 풍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석에너지보다 더 싸지는 첫 해가 된다고 아, 보고 있습니다. 원가가 예, 메가와트아워당 50불 이하로 좀 떨어지는 그런 해가 될 원래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있습니다. 인식은 굉장히 비싼 에너지원이다 이런 게 있는데 더 싸지는군요. 네, 그런 움직임 계속 이제 계속 원가가 싸졌는데 이제 그런 그리드 패리티가 이제 공식적으로 달성되는 원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전반적으로는 뭐 일단 그러면 바로 여쭤볼까요? 어떤 회사들이 그러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난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많은 업종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탑픽으로 뽑는 업종은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는 종목입니다. 넥스트 이라. 네. 저희 목표주가 90.3불에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넥스테라의 투자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죠.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 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5년간 태양광 패널을 5억 개 설치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연간 한 40에서 50억 기가 정도의 태양광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전 세계 수요의 한30% 가까이로 비중이 뛰어들어 있는데 넥스테라는 현재는 풍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향후에 태양광 위주로 또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만들어서 파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한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전은 이제 석탄, 원전 이런 것들이 많다면 넥스테라는 뭘 만드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어 전기 파는데 만드는 회사예요? 깨끗하게 깨끗한 전기를 많이 파는 거죠. 전체 발전 선비의 전 절반 정도가 이런 이제 신재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틸리티네요, 유틸리티. 네, 유틸리티 업종. 어디 회사,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이 회사? 예, 원래는 좀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그런 그 전력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M&A를 많이 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에버지라는 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쪽에서 지금 15조의 딜을 좀 거절하면서 최근 들어 약간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의 M&A 전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발전사를 인수하고 송배전사를 인수 최근에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발전사 간에 송배전이 가능해지면 이쪽 발전사 이쪽 발전사 송전을 해주면서 서로 효율을 높여줄 수 있고요. 그럼 전체적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유 의원님 보통 이 우리가 친환경 테마를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설비 만드는 회사들, 네네. 풍력도 풍력 발전소를 짓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개는 수혜를 입을 거다라고 하면 그건 뭐 그렇겠네 생각이 되는데 전기 만들어 파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 같은 회사가 네네. 턱픽이라고 한다면 이건 왜 그렇게 보시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투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내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얻겠다 그러면 사실 적당히 하지 않을 종목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얻겠다 하면은 이 넥스테라가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나라 한전은 지금 사실 비용 부담, 전기 요금이 안 오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수익성이 안 좋은데 예. 넥스테라는 꾸준히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고요. 배당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을 그렇게 안 올린다 하더라도 에너지 원에서 절감하는 효율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을 더 원가가 낮아지니까 그렇죠. 풍력 업체와 태양광 업체가 열심히 원가를 낮추면 그 수혜를 넥스테라가 보게 됩니다. 넥스테라는 나스닥입니까? 아닙니다. 뉴욕 거래소. 뉴욕 스타크 익스체인지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재생에너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컨텐츠도 여러분 뭐 3프로 TV 보시면 야, 저기는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거 저렇게 많이 하나 할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미래셋 리서치 센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미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중국 쪽의 재생에너지도 관심이 많은데 네네. 어떤 종목들 보이세요? 중국도 저희가 이제 보는 곳에서 이제 많은 종목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ETF를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합니다. ETF. 예. 왜냐면은 중국은 사실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전체 수요의 설치 수요의 한 30%에서 많게는 절반까지 예. 중국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석 연료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여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웬만한 업체들이 전 세계 1위 업체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투자하고 이것도 투자하시기보다는 그 업체를 적절하게 모아놓은 ETF. 예, 저희 글로벌 X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를 추천드립니다. 네. 글로벌 X 차이나 네. 클린 에너지 ETF.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중국 업체, 뭐 미국 업체, 유럽 업체 다 들어 있어요? 차이나 클린이니까요. 중국 쪽의 재생에너지네요. 핵심 재생에너지 회사 20개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있고 이제 대표적인 종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융기실리콘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리고 금풍과기. 금풍과기. 예, 그 태양광, 풍력. 그 심지어 장강전력이라는 예. 언뜻 들어보면 좀 일반 전력회사 같지만 세계 최대 수력회사입니다. 근데 수력도 재생에너지냐? 뭐 중심은 아니지만. 저희가 오해하는 게 전 세계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라고 하는데 전력 중에 예. 그 중에 절반이 수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죠.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X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래에셋의 가족이 된 글로벌이 굉장히 유명한 ETF 운용사죠. 아마 테마를 위주로 한 비교적 액티브한 ETF를 많이 운용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만들고 있는 차이나 클린 ETF라는 게 있대요. 그걸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담아놨다. 수소 쪽은 어떻습니까? 수소도 네. 클린 에너지 중에 각광받는 분야인데. 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또 수소 에너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이 대부분 네. 말씀 많이 하는데 올해는 수소 테마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수소 경제 얘기가 계속 이제 로드맵도 발표되면서 관심을 네. 끌었는데. 이 수소 에너지가 관심을 끈 이유도 마치 그 재생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재생 에너지의 단가가 싸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재생 에너지로 만드는 그린 수소의 단가도 싸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너무 비싸서 그런 프로젝트였다면 이제는 조금씩 말이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수소라고 하는 게 그 수소를 가지고 무슨 에너지를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린 에너지로 만든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방식으로 네네. 저장을 ESS에다 할 거냐, 배터리에다 할 거냐 네네.
아니면 수소를 저장 장치로 쓸 거냐 이제 그 두 가지잖아요. 네네네. 두 개 중에 결정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소에다 한다고 하면 ESS는 별로 그럼 용처가 없어지나 싶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여기다 하면 수소를 안 쓴다는 뜻인데 어떡하나? 여기 계신 박연주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배터리 ESS. 아, 전 박 의원님 전공이군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제가 박연주 의원이랑 얘기도 좀 해봤습니다만 공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ESS가 네. 대세일 수밖에 없어요. 뭐 원가 측면이나 현재 재생에너지의 어떤 추세를 봤을 때는. 근데 제가 계산해 보면 글로벌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1%씩 올라갈 때 잉여의 전력이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저장을 안 하면 버려야 되는 에너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추가되는 잉여 전력의 1%도 저장 못합니다. 현재 이 배터리 ESS 규모를 봤을 때 저장한다고 하는데도 네네. 99%는 버리고 있다. 예, 앞으로 5년간 뭐 10배 커진다고 하더라도 뭐 10%. 근데 5년이잖아요. 1년에 뭐 많게는 1%씩 만약에 증가를 한다고 하면 감당이 안 되죠. 네. 그거는 엄청난 기회 비용을 발생시킬 텐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수소가 되겠고요. 수소는 이제 저장의 기능이 더 오래 저장하고 또 더 많이 저장하고 무엇보다도 저장된 에너지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소를 액화시켜서 들고 다니면 되니까요. 액화도 있고 이제 육상선 파이프라인도 있고요. 액상도 있고 예. 다양한 지금 아직은 그 액화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구 단계이지만 가능성 충분히 보여주죠. 그렇지만 배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저희 3% 막내죠. 정프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이런 질문 할 거예요. 뭐 사야 돼요? 수소. 아, 그래서 이제 정프로 빙의하느라고 힘들어. 네. 사실 작년에는 그린 수소에게 많지는 않았어요. 특히 네. 우리나라 위주로 우리나라 그린 수소 만드는 그런 인프라가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네. 사실 천연가스 개질 이런 얘기 많아서 사실 그 그린 수소에 대한 개념이 아직은 좀 멀어 보였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린 수소 글로벌리 보면 업체가 좀 있죠. 네. 그 그린 수소 어떻게 만드냐? 물 분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전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업체들을 이제 면면을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주가는 좀 좋았습니다만 이익을 내는 업체가 많잖아요. 아직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지 않고 시장이 네. 충분히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커밋스라는 업체입니다. 좀 니콜라가 만드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제 트럭이 좀 있는데요. 원래 이 커밋스라는 회사는 디젤 엔진 1위 업체입니다. 네. 비환경적인 요소가 강한데 이제 친환경 업체로 이제 변모하기 예. 위해서 19년에 이제 하이드로제닉스라는 1위 수전의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그렇게 그 기술을 바탕으로 다운스트림 저장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차까지 네.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저것도 시동 끄고 저기 경사면에서 굴리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네. 현대차가 니콜라와 MOU는 거절했어요. 예. 근데 커밋스와의 MOU는 했다라는 것만 그래요? 보더라도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커밋스. 예. 예.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현대차와 예. 커밋스의 니즈가 좀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와서 방송하니까 이건 좋네. 종목 얘기 막 우리 네, 방송에서는 종목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저희 목표 주가도 말씀드립니다. 267.8불 매수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은 뭐 조금 아직은 좀 한 230불 정도.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커밋스. 예. 뭐 박연주 의원이 답을 주셔도 좋겠고 예. 유재현 의원이 답을 주셔도 좋겠는데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그 수소로 저장 장치가 천하 통일이 될 거냐? ESS로 통일이 될 거냐? 이제 양쪽이 다 살아남는 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왜냐하면 이 수소라고 하는 게 수소로 통일이 되면 그거를 통해서 그걸 이제 집집마다 또 전기 만드는 걸로 쓰기도 하고 사회 전체의 인프라가 깔려야 되잖아요. 이른바 수소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게 만들어지면 수소에다 저장하는 게 훨씬 싸질 테니 수소가 장악을 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ESS가 계속 가면 수소 경제는 계속 또 규모의 경제가 되나 안 되나 이것 때문에 좀 골치 아플 듯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당분간은 같이 가는 걸로 그냥 봐도 투자의 문제는 없겠는지 아니면 수소 쪽으로 봐야 되는지 네 저희 류 의원님께서는 아마 수소 쪽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의견이세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 재밌다 오늘. 네. 리튬이온 배터리 ESS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ESS가 굉장히 대규모로 예. 지금 설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태양광에서 나온 거 거기다 저장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배터리가 비싸가지고 사실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최근 한 3, 4년 사이에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특히 태양광이 많이 설치된 지역들 중심으로 ESS가 설치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만 봤을 때 내년 설치량이 올해 대비 거의 3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미 성장을 시작하고 있다. 수소는 안 써요. 수소는 조금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하지 않을까. 내가 이제 애널리스트를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업종이 시가총액이 불어나면은 목소리 힘이 들어가. 옛날에 2005년, 2006년도에는 조선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가서 센터장 됐거든. 아. 근데 요즘 조선주 애널리스트는 저기 지금 조용히 있어. 네. 근데 지금 보면 박연주 애널리스트가 지금 전기차 이 테슬라 담당 아니야. 네. 박연주 의원 말씀이 맞는 걸로. 네, 맞는 걸로 해야 맞는 걸로 할까요, 그냥? 아, 저는 수소 반론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 여기 반론을 제기한다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존할 것이고 초기 국면에는 분명히 배터리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수소가 이제 조금 어쩔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는 게 배터리 ESS가 지금 대비 캐파가 10배, 100배가 증가해도 감당이 안 될 만한 잉여 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거를 그냥 갖다 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걸 수소로 저장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래서 어차피 갖다 버릴 전력이기 때문에 ESS로 네. 저장하면 어때요? 그게 캐파가 안 되는 거죠. 만들면 되는데 더? 지금 10배, 5년간 그 전망이 10배 증가하는데 예. 1년에 1%씩 증가한다 그러면 5년 만에 하는 것도 감당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ESS가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그 좀 활발하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불만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됐었죠. 네. 이론적으로 거의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이상 증가해야지 감당할까 말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난 근데 빨리 테슬라 좀 넘어가고 싶어. 네, 테슬라. 네. 아, 테슬라. 박연주 의원 담당인 종목, 네. 전기차 대표 종목 테슬라에 대해서 네. 어떻게 지금이라도 사요? 네. 올해 한 5배 사실 올랐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변동성이 사실 커질 수밖에 없는 주가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 회사를 한 3년에서 5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보다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3년 후에는 더 올라 있을 거다. 저는 사실 테슬라가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는 배터리 생산이겠죠. 지금 네. 뭐 말도 많지만은 배터리 생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자동차 회사도 배터리 생산을 지금 제대로 시도한 업체는 없는 상태이죠.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재밌는 거는 테슬라가 만들다고 하자마자 파나소닉이 나서서 우리가 해주겠다. LG화학이 나서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의 배터리 가격은 어쨌든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번 배터리 데이 때 반값 배터리를 얘기했지만 네. 솔직히 반까지 아니라도 한 30%만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도 전기차는 훨씬 싸지고 시장은 훨씬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제가 보면 뭐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목표치들이 다들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2025년에 테슬라가 몇 대를 팔까 네. 이런 이제 숫자들을 보면 많이 봐도 한 300만 대 그 정도 숫자예요. 2025년에 300만 대. 네, 그 정도. 2025년에 전 세계 전기차 전체로는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시는지. 지금의 전망은 2천만 대 정도. 2천만 대 중에 있는데요. 테슬라가 300만 대. 네, 근데 저는 정말 테슬라가 한 3년 뒤에 배터리 가격을 지금보다 30%만 낮춰도 저는 되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그렇게만 돼도 300만 대보다는 훨씬 많은 차를 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그 지금 화석 연료로 이 엔진으로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네. 어쨌든 중앙 정부나 각국 정부에서 영국만 해도 2030년 이후로는 지금 못 팔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전에도 2025년도에 제가 그 엔진으로 가는 차 사겠습니까? 왜냐면 그렇죠. 중고차 가격이 네. 그냥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회사들도 살아남으려면 뭔가 전기차 많이 만들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테슬라가 그 경쟁에서 최종적인 승자가 될까?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고객도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게 저는 사실 제일 핵심적인 네.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보여줬던 것들이
테슬라가 기존 OEM의 전기차에 비해서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사실 전기차를 제일 세게 하겠다고 한 데가 폭스바겐이잖아요. 폭스바겐이 처음으로 전기차 플랫폼인 플랫폼을 적용을 해가지고 ID3를 생산을 했는데 전용 전기차 플랫폼. 네, 전용 전기차 플랫폼. 야심만만하게 생산을 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은 일단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죠.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에 네. 생산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뭐 그 기존에 이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우리가 네. 전기차만 생산을 하면 테슬라만큼의 상품성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러지 못했고. 내년이 되면은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을 하고 예. 생산 설비가 뭐 두 배, 세 배씩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면 일단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네. 내년에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인 거죠. 자율주행.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을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들을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뭐 이제 회전 교차로 이런 데를 그냥 차가 알아서 가니까 저도 잘 못 가는데 차가 알아서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출시가 되면 아 저는 이제는 진짜 테슬라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아마 소비자들도 아마 이 특히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한 아. 어떤 차별성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전기차라서 네. 네, 그렇죠. 다른 전기차들과의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테슬라를 차 회사로 인식하면 2주가 안 되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테슬라가 만들어갈 새로운 생태계, 데이터를 위주로 한 새로운 생태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 들어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회사들을 비롯해서 중국의 이 그냥 엔진으로 만드는 그 회사들도 이른바 레가시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고 그러면 폭스바겐, 뭐 도요타 이런 데보다 오히려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실제로 올해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중국만 해도 올해 전기차 판매를 보시면 기존의 북경 자동차, 상해 자동차 이런 데들 전기차 굉장히 축소가 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니오나 뭐 이런 업체들이 훨씬 많이 성장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레거시가 없다 보니까 네. 훨씬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봤을 때 전기차로 가면서 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 구도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테슬라랑 비교를 했을 때 이들 업체들이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네. 봤을 때는 사실은 차이가 많이 아직은 난다고 보고요. 일단 뭐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도 테슬라는 이미 올해 50만 대, 내년에는 거의 100만 대를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네. 이 배터리 제조 기술, 그다음에 완전 자율주행.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테슬라처럼 이미 뭐 100만 대씩 돌리면서 자동차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업체와 네. 그렇지 않은 업체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사실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경쟁적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면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자율주행 되는 차와 안 되는 차가 한 천만 원 정도 이상으로 가격 차이 벌어지면 네. 그냥 내가 운전하고 말지 뭐 가끔 필요하면 대리기사 쓰지 네. 대리기사 쓰고 천만 원이면 대리기사 한 100번 쓰잖아요 네. 그러니 그냥 그게 나을 것도 같은데 그런 생각하지는 네. 않을까요? 그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부가가치가 야, 이 주가 설명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아직 일단... 테슬라를 안 사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있어서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현재 테슬라를 사는 사람 중에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 지금 만 달러잖아요. 천만 원이잖아요. 예. 그걸 선택하는 고객의 비중이 한 30% 정도입니다. 네, 옵션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미 한 3분의 1 정도의 고객은 그걸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 이걸 얼마나 더 많이 선택을 할 것인가는 결국 그 자율주행이 얼마나 완성적인 네. 기술도를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여준 뭐 베타 버전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30%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건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닐 것이다. 네, 사실은 그 부분이 훨씬 더 어떤 크리티컬한 이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죠. 배터리 생산 업체에 투자하는 게 그 수익률로는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더군요. 왜냐하면 뭐 테슬라가 만들든 폭스바겐이 만들든 니오가 만들든 배터리는 어차피 필수니까 타이어 같은 거니까 대체로 네. 보면
전체 전기차 코스트의 한 30, 40% 배터리라고 하니까 네. 그죠? 그리고 기술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니까 차 만드는 회사보다 배터리 만드는 회사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게 더 좋다고 보세요? 사실 뭐 제가 또 LG화학도 담당하고 있고 LG화학도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산업의 멀티플이 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에서 보는 전기차 침투율 전망 뭐 2025년에 2천만 대 라는 숫자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거든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진행이 됐을 때는 그 숫자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사실 서플라이 체인 전반적으로 멀티플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배터리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볼 거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네. 한 뭐 이제 5년, 10년 이슈가 아니라 20년, 30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경쟁력이 사실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빨리 출발한 테슬라가 당연히 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다른 회사들도 빨리 따라잡으면 따라잡히는 기술은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사실 테슬라 진영과 이 비테슬라 진영의 접근법이 달랐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카메라와 그다음에 이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웨이모 같은 진영에서는 굉장히 비싼 라이다와 비싼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이 설치 비용 자체가 굉장히 네.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테슬라가 굉장히 싸게 자율주행 솔루션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데이터였던 거죠. 거죠. 테슬라는 이미 100만 대가 넘는 차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를 지금 계속해서 네, 지금 모으고 있고 모으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다른 업체들은 일단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바꾸더라도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지금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함께 하고 있는 근거리 위성 같은 네네. 것들이 전 세계 데이터를 더 많이 보강하게 되면 네. 그 생태계를 과연 중국 업체들 혹은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극복할 수 있겠냐. 아, 그 얘기 들으면 정말 네. 아, 지금이라도 한번 확. 그래서 네 중장기적인 사업 가치는 네. 충분히 저는 그게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인데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른바 빅테크 종목들 네. 구글, 뭐 페이스북, 애플 이런 회사들이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모은 데이터 이거 사회적인 인프라로 보고 공개해라 네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기 위해서 모은 데이터도 똑같은 도전을 받을 것이고 자율주행이면 다 같이 자율주행해야지 테슬라 차만 자율주행으로 다니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야 되면 네.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이제 사회적 압력이 또 있을 것도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테슬라가 그래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팔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 회사들이 알겠습니다. 직접 그거를 개발하는 것보다 테슬라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저변이 훨씬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업체 중에요. 우리는 네. 이제 뭐 LG화학, 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국내 주식에 대한 것들은 뭐 우리가 굉장히 접근도 쉬운데 중국의 배터리 업체를 살려면 뭘 사야 돼요? CATL 말고. CATL 이외에도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구오샨 테크놀로지라고. 구오샨? 네. 폭스바겐에서 지분 투자한 회사죠. 폭스바겐에서. 그리고 EV 에너지라는 회사. EV 에너지라는 회사들이 예. 있습니다. 이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예. 이유를 보면은 이 LFP, 저희가 왜 배터리가 NCM 배터리가 있고 LFP 배터리가 예. 있지 않습니까? LFP 배터리가 과거에는 너무 무거워서 차량용으로 못 썼잖아요. 근데 CTP라고 해서 셀 투 팩이라고 네. LFP를 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예. 기술이 CATL 위주로 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중국 업체들이 이 CTP LFP 쪽으로 증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구오샨 같은 업체들은 이 폭스바겐의 지분을 받다 보니까 더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LFP가 비록 NCM보다 무겁지만 그래도 저가형 전기차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생각에는 중국산 LFP도 미국이나 유럽 시장 도
어느 네. 정도 진출을 할 수 있을 것 저가형 같아요. 저가형 전기차는 필요할 저가형 테니까. 전기차 통상 쪽으로. 인산철계라고 부르는 네, 맞습니다. 거죠? 네,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중국의 이제 후발 배터리 업체들이 좀 기회를 지금 찾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여러 업체들인데 또 중국 업체들은 변동성이 워낙에 심하니까 사실 주식이 그런 여러 업체들을 좀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또 한국 배터리만 저희, 사지 말고 네네 할 수 있는 또 저희 좋은 ETF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배터리 시장이 앞으로 어떤 기술이 주도가 될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해놓으라 그 말인 거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중국이 이제 전기차의 어떤 생산 기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국산 모델3를 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BMW 같은 경우도 iX3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글로벌리 판매를 합니다. 네. 중국이 싸니까요, 원가가. 그래서 많은 전기차들이 아마 중국에서 네. 생산이 될 수가 있고 그럼 중국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것이죠. 예. 아, 근데 배틀은 원래 우리가 3부 순서의 배틀인데 네. 이게 어떻게 처음부터 배틀 분위기네.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ETF도 되게 좋은 ETF지만 네, 글로벌 X 차이나 EV ETF라고 있습니다. CATL부터, 글로벌 X 차이나 네, EV ETF. 예. 그래서 CATL부터 또 아까 말씀드린 EV라든지 주요 이제 배터리 네. 업체들, 소재 업체들 이제 골고루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ETF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이게 업계다 그 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린 테마, 네. 전기차 소재 이런 업종이 기존 업체들을 또 무너뜨려야 되는 또 거리기도 하고 그렇죠. 경쟁도 치열하고 해서 이게 참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이전에는 글로벌 엑스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하고 글로벌 엑스 차이나 EV ETF 그거 그냥 담고 갖고 있으면 괜찮다. 공부 다 하고 사야지 하면 늦는다 이 말이죠. 네. 생각 같아서는 뭐 네. 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두 분하고 그냥 오늘 밤새 그냥 종목 한번 까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네. 또 나머지 또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류재윤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상당히 이제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엑소모빌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념비적인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PTX 기술을 기반으로 전 섹터에 저탄소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밍스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X 차이나 클린 에너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는 지금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되고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인류의 생존과도 엮인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산업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감이 가네요. 네. 네. 전기차 주들 올해 많이 올라서 이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앞으로 적어도 20%, 30% 가는 성장세가 나올 거고 아마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빠른 성장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핵심 종목들 계속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테슬라랑 글로벌 X 차이나 EV ETF 두 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